올해 2050 세대 1인 가구는 월 평균 315만 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비와 식비 등 생활비로 쓰는 돈은 128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가 넘습니다. 고물가에 월세와 식료품, 외식 물가가 오르며 2년 전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그래도 50만 원 이상을 식비로 쓰는 것 같아요. 야채값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올라서. 금리도 올라 대출 상환액이 늘자 1인 가구의 여윳돈은 2년 새 4%포인트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줄일 건 식비밖에 없습니다. 챙겨 먹는 식사는 하루 평균 1.8kg, 채 두 끼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가장 큰 걱정은 외로움과 건강을 제치고 경제적 안정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부업을 하는 1인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비상금을 모으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새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없는 시간을 쪼개야 하다 보니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러닝할 때 100포인트씩 주거든요. 키로당 100포인트. 그거 200km 뛰어서 2만 원 모아서 신발 하나 샀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1인 가구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주거 안정과 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이나 자취생들이 간편하게 자주 찾는 게 편의점 도시락이죠. 그런데 이 편의점 도시락마저 7천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가격이 6,700원입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6,700원짜리 도시락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락들도 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은 대부분 3,000원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주요 편의점들이 김밥 가격을 최대 20% 올린 여파입니다. 시민들은 편의점 도시락도 사먹기 부담스러워졌다는 반응입니다. 요새 편의점 도시락도 되게 좀 비싸게 나와가지고 6,500원 뭐 이런 거 보고 오늘은 굶어야겠다, 오늘 그냥 삼각김밥으로 끝내야겠다 뭐 이런 때도 있죠.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버거운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집에서 있는 음식으로 보통 끼니를 때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업계는 육류, 채소류 등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인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싸게 만만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이 거의 점심 해결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이 됐는데 편의점마저도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점심을 해결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김밥과 김치찌개, 칼국수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외식 물가도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을 200원씩 올리기로 했는데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서면서 금겹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김밥, 짜장면, 김치찌개 등 다른 외식 물가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 삼겹살 160g이 16,000원. 1인분 기준인 200g으로 환산하면 2만 원 꼴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여전히 고민입니다. 늘 고민하죠.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저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장사를 할수록 점점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식자재나 들어오는 원부자재 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나 공과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격을 언제쯤 올려야 되지 않나. 지난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83원으로 처음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1만 8천원을 돌파하더니 5개월 만에 1만 9천원을 넘어섰고 이제 2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여기에 흔히 곁들이는 소주나 맥주까지 더하면 금세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삼겹살 이제 고기 구워 먹으러 갈 때 1인분이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막 보통은 한 사람당 뭐 더 무리해서 많이 먹고 하긴 했는데 이제는 뭐 1인에 1인분 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간식류를 더 사 먹기도 하거든요. 김밥, 짜장면 등 다른 외식 메뉴 가격도 한 달 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녁에 외식 한번 하는 게 쉬웠는데 요즘엔 나가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외식 물가에 더해 각종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뛰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